수없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네네. 싸게 나오는 금매들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상속 관련 물건들 굉장히 네네네.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돌아다니셔 보신 것 중에서 아 이런 유형들이 좀 물건 좀 싸더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이유들도 파악한 건 사실 일이잖아요. 그 이유들을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시면. 네,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는 아까도 네. 얘기했다시피 좋은 금매물이나 좋은 매물을 이렇게 매도 단위 우위 시장에 찾기 힘들어요. 네. 관계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저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는 당일로 갔다 오지만 2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네. 2,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어. 그리고 좀 5개, 6개 매수를 해요. 네. 그러면 가서 여기 내가 지나가는 사람 슈퍼마켓 아니면 편의점 세탁소 롯데마트 그다음에 상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네. 맛집 밥집 그거 다 돌아다녀. 네. 그분들이 나의 정보원이야. 이거 실력이에요, 실력. 내가 실력이 좋으면 그분들이 내가 심어놓은 정보원이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스승인 거고. 네. 이해했죠?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말 살기는 어디에 졌습니까? 자가입니까? 다가입니까? 왜 시하는 거 다 물어본다는 네. 제가 대학원생인데 레포트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카멜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네. 그리고 딱 상황에 보고 흐름을 보고 어디 있지 원주민들은 네. 어느 아파트를 선호했고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는 부동산이 또 어디 아파트가 또 매수 대기가 네. 있고 전세 대기자가 있고 또 살고 싶어하고 네. 여기에는 거주만 하고 싶고 집은 매수는 안 하고 싶은 단지인지 여기는 정말 살고 싶은 단지인지 네. 아파트도 동이 보면은 매물이 많은데 이 동은 절대 안 나오는 동이 있어요. 네. 그게 로얄 동이거든. 매물도 잘 안 나오고 네. 나오면 2층, 3층, 4층. 저는 그래요. 살 때 애매한 거 안 사. 15층인데 2층, 3층, 4층 애매해. 네. 맞잖아. 그러면 지금은 매물이 없으니까 사거든 투자자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게 이쁘지기 위함인데 꼭 보면 2층, 3층, 4층이 보면 또 이쁘게 수리되고 있어. 그 초보들 그걸 산다고. 네, 그렇죠. 좋은 동도 아닌데 네. 또 나무에 가려 해가 네. 안 들어와. 네. 근데 그거 보면 혹 해서 산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내놓으면 내놓을 때 나만 내놓냐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같이 내놓는다고. 근데 그거 잘 안 나가. 그 사람들이 다 알거든. 그리고 현장 가서 내가 이렇게 삐득끼는 거지. 경상도 사투리 네. 계속 소장님하고 친한 척하고 소장님 같이 밥도 먹고 튕기면 네. 그 처음에는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책에도 그쵸. 있으니까. 예. 그럼 한 10시 한 50분에 가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내가 맞는 소장님,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소장님 소개해 주더라도 네. 나하고 잘 맞는 거지 소장님이 여러분들 잘 안 맞을 수 있거든. 이해했죠? 네. 그 케미거든, 케미. 네. 그 이건국 PD님도 많은 분들, 저자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도 케미 잘 맞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길을 네. 뺏기는 사람이 있고, 길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그 소장님을 찾아서 같이 10시 한 50분에 가서 설명 듣고 점심 먹고, 네. 목적 드러내지 말고 나와.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이제 한 저녁 한 4시쯤에 가서 또 듣고, 넣고 저녁 먹고 와. 네. 그러면 왜 자꾸 오냐? 그럼 아 제가 이제 뭐 이제 상을 질문할 때 대답해 줘야 돼. 네. 내 팬은 빨리 보여주지 말고. 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아니, 술도 한잔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네. 나는 원래 고향은 여기인데 부동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금매물을 찾고 싶은데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2, 3일 정도 노력을 해야 돼. 참고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수강생 중에 네. 3년, 4년 전에 네. 재건축을 사고 싶대. 네. 서초구에다가 네. 강남에다가 네. 내가 저기 가서 아는 소장님 아니야. 저기 제 매물을 많이 가지는 부동산이야. 저기 들어가서 일을 하시라고. 뭐 일 안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럼. 간절하죠. 네. 돈 벌고 싶어. 네. 절실하죠. 네. 있으라고. 그 도시에 싸들고 가라. 계속. 네. 과일도 깎아서 주고. 네. 심부름만 해. 알겠습니다. 소장님 처음에는 가라고 했지. 네, 그렇죠.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냥 심부름하고 막 손님 오면 커피 타주고 눈치도 있어야 돼. 커피 타서 주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이건복 부동산이라고. 이건복 부동산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옆에 거기 가만히 앉아서 주네. 도둑 뻐꾸기처럼 다 듣고 있는 거야. 아, 가시라니까요. 아, 뭐 좀 죄송합니다. 좀 도와줘서. 딱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는 거야. 3일, 4일 다 네. 있으면. 아, 이리 왔는데 커피 와서 빨리 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돈 얼마 있어? 얼마 있다? 이거 해라고. 자기 시세는 알잖아. 네. 이렇게 계약해서 돈 벌었지. 했어요? 그럼요. 이야. 10억 넘게 벌었지. 그 나한테 스타벅스 쿠폰 30개 딱. 이야.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야. 그래서 금매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는 금매 네.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데 있으면 거기 살아 빼야지. 간절한 절실함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 초보들은 단톡방, 네. 카페, 밴드 가입해서 그냥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청주 그럼
오늘 가서 아니면 미리 전화 부터사님 집 안 봐도 되니까 내 계좌 주세요. 계약금 서포 끝. 네. 이게 너무 많아. 아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달리는 말인데 그쵸, 잘못된 건 아니야. 네. 근데 범인을 사가지고 매물이 없으니까 사고는 쉽고 그렇다고 나는 그래요. 투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하긴 해. 투기는 말 그대로 내가 사놓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면 안 되거든. 네. 사놓고 마음 편안하게. 근데 보면 올라 달리는 말이고 매물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 가격은 상승할 거고 네. 트렌드고 모든 투자들이 포커스로 맞춰서 거기 지역을 선호하니까 공식 이름이 이만해 청주에 들어가서 뭐 매물 없으니까 2층, 3층이든 뒷동이든 안 따지고 그냥 사는 거는 인정. 근데 언제 팔 건지는 자기가 출구 전략을 잘 짜고 하시라라는 걸 이거 거듭 얘기하고 싶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제 에버노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에버노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 제가 표현이 아까 이거 너무 잘하네요. 아까 맹크로 네. 아까 손품, 입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네. 손품을 소장님을 찾아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매물을 많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거래를 많이 했냐 찾아가지고 네.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그걸 바로 에버노트로 다 칩니다. 전화로 했을 때 전화로 다다다 네. 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내 에버노트 개수 막 약 2만 개 2만 개 어마어마한 거 2만 개면 에버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 그럼 몇 년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에버노트 나오고 나서부터 오래됐죠. 뭐 거의 다 했습니다. 나의 결혼 뭐 아기 육아 뭐 모든 게 다 했어요. 뭐 치면 그때 다 나와. 그럼 나의 계약서 임차인에 네. 관련된 정보. 법무사, 부동산 소장님, 변호사, 모든 거 다.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나이가 저도 이제 네. 뭐 좀 지나면 50이 다 돼가니까 네. 금방 까먹어. 네.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 아까 좋은 소장님이 있었는데 이번에 치고 탁 나와. 그리고 계약 문구 그거 좋았는데 아깝게 생각나고 치면 탁 나와. 네. 소장님, 계약할 때 특약상에 이거 넣어주세요. 딱 네. 넣고. 그리고 나의 개인도 있어요, 에버노트는. 모든 것들을 치면 다 나오니까. 모든 걸 다 넣으시는 거 아, 다 있어, 다 있어. 그 대신 태그별로 나누는 거지. 뭐 유튜브, 네. 뭐 아니면 전문가, 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네. 이런 것도 쫙 해서 치면 탁탁탁탁 다 나오지. 그 정도로 에버노트는 네.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개인 비서이다. 여러분들도 뭐 따로 에버노트 배우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에버노트가 이제 50대, 60대 분들 좀 이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안 된다는 이유를 찾으면 계속 안 되는 거야. 70대 분들도 지금 에버노트도 배우고, 네. 또 그 동안에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부를 네. 못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해서 같이 초등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분도 있고 다시 글을 모르는데 글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 대학을 입학해서 하는 분도 있고 눈이 안 좋으면 돋보기를 써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필요하다면 해야지. 좋은 거는 널리 알리고 널리 아닌 거는 배우고 내가 못한다 하면 계속 못하는 이유만 찾는 거고 좋다 그러면 배우는 거고 맞죠? 아니면 네. 그냥 나는 에버노트 사이트 전혀 못하겠다 하면 네. A4 용지에 여기에다가요 그냥 적는 거야. 그 대신 힘들지. 시간은 소비되고 네. 일일이 다 정리하고 책을 읽고 괜찮고 유튜브를 통해서 괜찮은 것들은 적어서 메모했다가 필요한 것만 내가 적재적 수에서 발췌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또 좋은 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내가 듣고 싶은 그쵸. 것만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에버노트를 굳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더라도 네. 내가 못하더라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투자할 때 항상 망설여지는 게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네. 투자 타이밍을 좀 잡는 작가님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투자 타이밍 저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사이트는 네. 보면요. 네. 흐름이 각종 SNS나 밴드나 단톡방에 보면 네. 다들 투자 책을 좀 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 단톡방에 투자와 관련된 단톡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그널을 알게 돼 흐름을 네. 지금 오른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완화를 할 때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매도 타이밍. 그렇죠. 규제를 할 때보다 풀어준다는 거는 네. 그 정도로 판로를 열어준다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너도 나도 팔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공급이 터질 때. 네. 너무 공급이. 상기신도시가 왜 이번 정부가 그렇게 눈을 켜고 상기신도시를 계속 발표를 합니까?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맞잖아요. 네. 미분양이 터질 수도 있거든. 그쵸, 그쵸. 미분양이 쌓여간다.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터지는 마산도 보면 미분양이 많아졌다. 지금 미분양이 없어요. 네. 미분양이 쌓여간다는 거는 이것도 매도 타이밍의 시그널이다. 이해했습니까? 그 타이밍. 근데 네. 지금 거진 보면 미분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격은 계속 급상승하고 네. 있는 거. 그다음에 신축의 그 지역마다 신축의 대장, 네. 대장이 이 정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행보하고 있으면 이제 네. 2급지 입지 좋은 구축이 달리고 있어. 아... 그게 이제 또 행보하면 이제 3급지 달리고 있어. 그게 또 행보하면은 네. 공식 이름 미만이 달리고 있어. 아... 흐름이거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네. 정부 정책에서 완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든지 네. 이제 대장이 1급지인 그 지역의 대장은 RC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니까 네. 이제 행보를 한다 더 이상 안 오른다. 왜냐하면 갭이 이제 6억 7억 8억이니까 못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급지도 행보하고 3급지도 행보하면은 아 이거는 이제 내가 던지는 타이밍이다. 아니면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라든지 그거는 언제 3년 4년 뒤에 오른다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진다. 투자 오래 해봐서 알겠지만 상승과 하락과 행보는 과거를 보면 항상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렇죠. 언제 떨어질지 누가 알아? 알겁니까? 쉬면 알지 뭐. 네, 뭐 애널리스트 맨날 급치고 네. 뭐 하는데 네. 뭐 자기는 뭐 맞추나? 그럼 자기가 뭐 용을 끌어서 사야지. 인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항상 그 상황을 내가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좀 더 이런 현장에서 내가 좀 타이밍을 좀 빨리 알게 되는 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풀어줄 기미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예상을 좀 해본다면은 정부가 조금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식의 규제 정책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네. 이제 매도를 조금씩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8,800만을 버는 걸 옛날 투자하신 분들은 큰 돈이었잖아. 네, 엄청 큰 돈이죠. 요즘에는 1억, 2억, 네, 그렇죠. 1억 뭐 안 벌었네. 네. 뭐 왜냐하면 체감하는 게 1억을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네. 조정대상지역에 물건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1억을 번 거는 거의 10억을 번 거야. 네. 세금 내고 나면 네. 그 정도 떨어지거든. 네. 그쵸. 사이버 머니는 10억인데 실제적으로 1억이거든. 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저는 24%고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빨리 파악해야 돼. 네. 6%에서 42%, 45% 네. 생겼잖아. 그러면 네. 나는 8,800만 원, 24%. 네. 24% 구간에 추가 가세 20%면 44%야. 네. 44%에 지방세 붙으면 몇 프로예요? 48%에서 네. 약 50%잖아. 네, 그럼 지방, 그러면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네. 혼자 매물 조사하고, 인테리어하고, 네. 임차인한테 우리 선생님 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하고 나가줄 수 있습니까? 네. 내가 들어와서 지금 아무것도 안 공투한 거잖아. 네. 국가는. 네.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얘가 왜 내가 밥 나눠 먹어야 돼? 네. 그럼 밥 나눠 먹잖아. 네. 그러면 자기만의 매도 타이밍은요. 내가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면 파는 거야. 나는 그래서 24% 구간을 정했던 거지, 저는. 비과세는 어차피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 그렇죠. 법인세는 33%고. 네. 그럼 내가 내고도 얼만큼 벌었다 하는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되지. 그게 매도 타이밍이지. 아니면 언제 매도 타이밍 잡아요? 돈 필요할 때. 네. 팔든지. 아니면 뭐 자식한테 뭐 사업하는데 돈 주고 싶은데 팔든지. 네. 아니면 이거 팔고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팔든지. 매도 타이밍은 뭐 장기 보유할 자신 있으면은 종료해서 가든지. 매도 타이밍 어디 있어? 그래 파는 거죠. 맞잖아. 그게 매도 타이밍이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뭐 시장을 너무 과도하게 예측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당연하죠. 그럼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도 타이밍 어디 있어? 그쵸. 이거 먹었으면 됐다. 네. 저 아니면 장기 보유하든가. 그쵸. 거기 우스갯소리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사놓고. 네. 제대하고 나니까는 뭐 3배 내볼라 있는 거. 네. 이런 케이스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뭐 사고를 쳐가지고 운전면허에 의해서 이건 누구나 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고가 났는데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다쳐가지고 그 자기가 또 뭐 합의를 받는데도 진영을 사게 된다. 네. 뭐 1년 동안 나 자기는 아무것도 주식을 못 받잖아.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민을 갔는데 주식을 안 보고 이민을 갔는데 그냥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찾았어. 네. 그게 또 뭐 몇십 배 뭐 올라가 있는 이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네. 매달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으라니까. 그렇게 해야지 매도 타임 잡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네. 괜찮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